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같은 장소에 설치된 델타루프 40m 안테나하고 롱하이어 49대 1 40m 안테나의 신호 그리고 노이즈를 비교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상태는 저기 메타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떴는데 현재 델타 루프가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. 현재 음향 상태는 노이즈가 적으면서 신호는 매우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. 그런데 이거를 롱 와이어 49대 1 40m 안테나로 바꾸면은 노이즈가 이렇게 올라갑니다. 자, 돌리겠습니다. 자, 노이즈가 확 올라갔습니다. 당초에 델타루프 때는 눈금이 하나 또두개 정도만 뜨던 것이 지금은 눈금이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 정도 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호는 델타루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. 자, 신호 요거 49대 1 롱하이어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델타루프. 자, 요건 델타루프입니다. 신호가 아주 명료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예, 델타루프. 자, 요거는 롱와이어. 네, 신호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. 요것이 델타루프. 노이즈만은 이것이 롱와이어. 현재 옥상에 같은 방향에 비슷한 조건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델타루프하고 49대 1 엔드페더 안테나하고 비교하는 것은 공평한 걸로 보이는데 델타루프는 그래도 빔 안테나이고 해서 이득도 있고 또 하면서도 노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. 여기 델타루프고 이게 49대 1입니다.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49대 1, 델타루프, 49대 1, 델타루프. 이상입니다.